약간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우석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신혁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하루에 수백만 개씩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들, 아니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직접 그린 그림이나 직접 찍은 사진, 우리는 그러한 콘텐츠를 UC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UCC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께 가장 친숙하실지도 모를 동영상 형식의 UCC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중학생이었던 저는 한창 음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인터넷으로 새로운 음악을 찾아보는 데 바빴고, 가끔씩은 직접 자작곡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즐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뭔가를 함께 연주할 사람도, 제 노래를 들어줄 사람도 그때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고독한 예술가의 길을 걷던 어느 날, 평소처럼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네, 이게 그때 제가 봤던 UCC입니다. 평범한 아카펠라 영상으로 보이시겠지만 사실 조금 다릅니다. 영상에 등장한 이분들은 사실 같은 곳에 모여서 함께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카펠라에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각자의 집에서 자신의 파트를 부르는 모습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하모니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때 저에게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각자의 열정과 관심사를 나누고 그것을 함께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UCC는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소통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 UCC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결심이 서게 된 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해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아카펠라 영상이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듯이 저도 사람들에게 저만이 가진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을 함께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 목표의 마감일을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로 잡았고, 그렇게 제 이름의 이니셜을 딴 UCC팀인 프로젝트 SH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SH라는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바로 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슈가 되었던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고, 그 주제에 저만의 스토리를 넣었습니다. 한창 학교에서 인터넷 강의 붐이던 시절에는 직접 인터넷 강의를 교실에서 찍어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야, 오늘 축구하는데 우리는 공부해야지. 우리 대학 가야 되니까. 흔히들 말하는 막장 드라마, 그 무대를 학교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옆자리에 앉은 짝꿍이 사실은 숨겨진 형제라거나, 아니면 어떤 친구는 길을 걷다가 항상 교통사고를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한 발칙한 상상은 저희만의 막장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치는 거 맞잖아! 네가 아직 뭘 모르는 것 같은데, 나 사실... 네, 4월 1일 만우절에는 친구들과 작당하고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날 저희는 말 그대로 학교에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지진이야! 점심시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점심 메뉴로 7성급 호텔 요리사의 요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소재를 저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제 일상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작품을 리믹스하고 패러디하기도 하는 이 거대한 놀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작품 중 하이스쿨 잼이라는 작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잼은 즉흥연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평범한 교실의 모습, 거기에서 느껴지는 지루함, 그리고 볼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나 볼펜을 똑딱이는 소리, 어느 학교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저는 특히나 이 볼펜 똑딱이는 소리에서 작은 리듬을 찾았고 이것이 어쩌면 더 큰 음악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영상에 그려냈습니다. 기획부터 시작해서 영상에 쓰인 노래 작곡까지 저희가 직접 이루어낸 이 작품은 인터넷에 올린 지 얼마 안 되어 10만의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꽤 놀라운 일이었죠. 하지만 거기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들만의 잼을 시작한 겁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한 교회에서, 집에서까지 그 무대는 다양했고 심지어는 영상에 쓰인 노래를 편곡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듯 생각해보면 사실 모든 게 가능합니다. 평범한 가정집, 사무실 혹은 공사장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잼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잼뿐만일까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함에 약간의 고민과 상상을 더한다면 잼뿐만이 아닌 수백, 수천 가지의 기발하고 참신한 놀이를 즐길 수 있고 그것들은 얼마든지 하나의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콘텐츠가 더 많은 세상을 꿈꿉니다. 이 동그란 지구에서 한 명 한 명의 인간들이 가진 사연과 스토리들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TV를 통해 일방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우리는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매력적인 점은 그 하나하나의 목소리가 전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더 이상 그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갈수록 새로운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는 타인의 자신만의 이야기에 매니아층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들 중 몇 친구를 소개해드릴게요. 요리가 취미인 임지은 씨는 자신만의 간식 레시피를 만들어서 공유합니다. 영화감독이 꿈인 연재민 씨는 자신의 끼 많은 두 여동생을 데리고 시트콤을 찍게 됐습니다. 고등학생인 양승찬 씨는 자신의 6년지기 친구를 데리고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는 예능 프로그램을 찍게 됐습니다. 열어놔. 꼭 이렇게 영상이 아니더라도 그림, 사진, 음악, 글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예상치 못한 참신함으로 인기를 얻은 콘텐츠는 그 자체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까지 하죠. 마치 캠프파이어 같습니다. 서로 처음 보는 여행객들이 주위에 둘러앉아 각자의 관심사와 열정에 대해 떠들고 그를 통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해 알게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세상을 더 큰 놀라움으로 채워갈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는 이 미디어 캠프파이어가 될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 친구가 자신의 춤추는 영상을 찍은 잠시의 춤추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립니다. 불씨를 지핀 거죠. 그걸 다른 친구가 그걸 보고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춤의 기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에 맞는 새로운 음악에 관심이 많은 친구는 그에 맞는 새로운 음악의 장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그에 맞는 패션, 헤어스타일, 무대 디자인 등 어쩌면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가 만날 때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캠프파이어를 만드는 불씨는 여러분들 모두의 머릿속에 있으며 그 불씨를 더 크게 지킬 장작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모든 목소리는 주목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나눌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